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수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재미난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성경 사건과 그 기록들이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말하자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있고요.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도 있고, 또 내려오면 노아의 방주 사건,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나면서 그 민족들이 퍼지는 사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 얘기가 나오고, 모세 얘기가 나오고, 여리고성 얘기가 나오고, 뭐 다윗과 사울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분열 왕국,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전해 내려오는 신화, 그리고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성경에 의해서 반박할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지만은, 자, 오늘은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세계 역사에 기록된 역사책에 의해서, 또는 고고학자들이 이제 유품을 발굴하고 그 유품을 보고서 고고학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기록들을 한번 검증해 볼 수 없느냐, 뭐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건과 그런 기록들을 검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하느님이 있다 없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증명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하고 벌어진 일에 대해 가지고 검증하는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역사다 라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 성경에서 밝혀진 내용과 일치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진실성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짚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제 그 기록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또 그 자부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더니, 라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데라라는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란이 나오고, 또 사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습니다. 그 데라의 첫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 다음에 데라의 둘째 아들이 나홀. 그 다음에 바로 셋째 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 기원전 1400년 전,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의 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바로 이 말씀이 한갓 그 전설과 같이 여김을 받았고요.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지명이고 역사적으로는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1800년도 후반경에 현재 이라크 지역인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이 실제로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동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그 이라크와 이란에 밀접하는 그 인근 부근에 터키하고 이렇게 인근 부근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삼각주 같이 밑에 지역에 남부 지역에 합쳐지는 부근인데 그 바로 삼각주 바로 윗부근에 아주 비옥한 땅이 이제 갈대아 우르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거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라는 것은 이제 뭐뭐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프라노하고 엘토 그 사이에 메소소프라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는 것은 강이다. 그래서 그 강과 강 사이 조금 전에 말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많이 되었는데 아주 정밀한 수로를 거기에 그 지역에 정밀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농사를 위해 물 관리를 철저히 했음이 그 유골 발굴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또 그 많은 그 점토 그 판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완벽한 그 당시의 그 지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란, 우르 이런 지도들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성경과 역사적인 그 기록하고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메르 문명. 자, 수메르 문명은 세계사적으로 공인된 인류 최초 의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 자, 수메르 문명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발달한 것인데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수메르의 문자가 있어요. 문자의 발견입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인 수메르 사람들이 쓰던 그 소위 말하는 쇠기 문자라고 그러죠. 그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그 고고학 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 점토판에서 놀랍게 발견된 그 사실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그 대형 박물관에 그 조지 스미스라는 박사님이 평생을 걸쳐 가지고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 바로 그 길가메시라고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죠?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마동석이라는 그 배우가 그 미국의 그 영화, 그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영화, 유명한 그 영화에 길가메시로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 길가메시입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한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메르의 길가메시라는 그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이 기록한 서사시인데, 그 내용이 성경이 기록한 노아의 홍수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류 최초의 문명 이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수메르 문명이 홍수 이후에 생겨난 문명임도 우리는 또 이제 이 그 길가메시 서사에 관한 그 기록에 의해서 또 우리가 또 입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메르라는 그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메르의 말의 어원은 세메르에서 왔는데 이거는 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셈의 나라. 자, 그러면 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1년 좀 넘게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류 문명을 만들 때에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쉼이 있었고 햄이 있었고 야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는 유럽 쪽의 이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 함은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원조가 되었고, 이 쉼은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서 이제 동양 쪽 우리나라도 이제 셈 쪽에 속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셈인데 셈의 나라. 그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셈의 나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수메르라는 그 어원에 쓰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그 성경상의 기록과 사건도 바로 그 고고학적으로 또는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대충 어떤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더라.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되, 자, 우리 성하고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끔 해서 우리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온 주면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해보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그 결과 때문에 언어를 혼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혼동이라는 말 뜻이 이제 바벨이라는 말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혼동을 시켜가지고 혼동을 시키니까 그들이 이제 성 쌓기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 민족들이 전부 다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언어만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은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성이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 거대한 도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이 바로 이성 쌓기, 이 건축 작업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고대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니므롯이랍니다. 니므롯,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이 니므롯은 그말 뜻이 반역하다 또는 화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막내 아들이 있었죠. 그 함이 낳은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아주 great hunter, 아주 위대한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뭐를 사냥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냥꾼이라고 할 때는 아주 건장하고 전투를 잘하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건장하고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므롯이 통일제국을 만든 뒤에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종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동시에 이 도시, 이와 동시에 제일 높은 이제 바벨탑이 쌓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에 의하면은 바빌로니아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당연히 그 바벨탑이 주축이 되겠죠. 이거를 지구라트라고 한다.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신전 중에 제일 큰 것으로 보이는 탑이 근래에 와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바빌로니아 시대라고 하니까, 바빌론 시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하는 바빌론은 신 바빌론이 아니라 구 바빌론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구 바빌론이 아수리아에 멸망하고 아수리아가 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그래서 바빌론 하면은 구 바빌론, 신 바빌론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구 바빌론, 옛날에 니므롯 시대 때, 바빌탑 시대 때의 바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빌론 시대 때, 이제 그때가 네부갓네살 왕그 뒤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지구라트,
바빌로니아 신전을 말하죠. 이 지구라타가 그 당시에도 이미 오래전 역사를 가진 높은 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도 역사적으로 볼 때 BC 500년경에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그 역사학자가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 건축물은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8개 층으로 되어 있는 한 210m 이상의 높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요 꼭대기로 오를 때에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거대한 신전, 즉 바빌로니아의 신이 그 바벨탑을 지어 놓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벨탑인데 이 기록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분석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헷족속이라고, 헷족속, 뭐, 느부스족속, 헷족속, 미디안족속, 가나안족속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역시 성경에 나온 하나의 그 전설적인, 그냥 허구적인 그런 족속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에 있는 헷족속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던 그 굴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자기 아내를 묻은 후에 자기도 묻히고 아들 이삭과 후손들이 쓸 무덤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산 밭을 아브라함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헷족속이라고 성경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은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때문에 성경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책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입니다. 120, 30년 전에 고고학적으로 히타이트 족속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란했던 문명이 실존했음 역시 또 발굴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히타이트 수도로 알려져 있는 하투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터키의 현재 수도가 앙카라죠. 그 앙카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투사를 수도로 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을 했죠. 메소포타미아 하면 그 Fertile Crescent라고 해가지고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전체를 지배하고 강력한 그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 이집트까지도 뭐 점령하여서 이렇게 겁나게 했던 그 대제국으로 형성되었음이 고고학적으로 이 히타이트족, 이 하투사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속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자, 에돔 족속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 그 구약 시대 때의 그 지도를 보면은 사해 오른쪽 밑에 남동쪽이죠. 거기에 이제 에돔이라는 데가 지금 말하는 에돔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그 바로 위에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모압 바로 밑에 암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는 것을 천사의 인도로 빠져나왔잖아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죠. 자, 빠져나와가지고 롯과 그 두 딸이 동굴에 거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딸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대가 끊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고 하루는 그 큰 딸이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해서 이제 자손을 보았는데 큰 딸이 낳은 그 자손이 퍼져나간 것이 이제 모압 자손들이고 조금 전에 말한 그 다음에 둘째 딸로부터
이제 조상을 해서 이제 가계가 이어나간 것이 암몬 족속들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에돔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36장 8절 11절에 나오는데 그 에돔 족속이 있었고 에돔 족속의 최초의 조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삭의 아들인 에서입니다. 자, 에서. 자, 근데 에서는 또 에돔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들은 그 어디에 거주했냐면은 그 세일산이라고 있어.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그 에서나 에돔이나 같은 말이지만 역시 뜻도 같은데 북다. red 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고 다른 기타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수천 년간 성경이 허위라고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건 역시 중동의 고고학적 발견의 일원으로 세일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하다가 에돔 족속이라는 집단이 그곳에 수천 년간 거주했다는 사실이 그곳의 유물들을 발굴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페트라는 그 BC 6세기에 세워진 고대 산악 도시입니다. 고대 산에 있는 암벽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 건축 구조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페트라는 여러분들 혹시 그 인디아나 존스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트랜스포머를 보셨으면은 그 뒷배경에 잠시 등장하는 이 페트라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 페트라는 그 신세계, 새로운 세계, 우리 최근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쪽 그쪽 요르단 쪽에 가면은 이 페트라 관광이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볼 것은 그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가 누구였죠? 모세의 후계가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가 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의 40년 동안 헤매던 제1세대 말을 안 듣던 불순종하던 1세들이 전부 다 죽고 2세대와 이 여호수아 리더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여러 가지 족속들을 무찌르고 이제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가나안을 건너서 점령한 곳이 이제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은 그 여호수아 6장 15절 17절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제 대사장들이 앞장서고 병사들이 따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르면서 그 여리고성을 월, 하, 수, 목, 금, 토, 일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되는 날은 그 성을 일곱 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 돌고 일곱 번 돌았으니까 열세 번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 돌 때 함성을 지르자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들죠. 성경에는 분명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조차 또 여리고성이 그렇게 슈퍼파워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무너진 것도 불도저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나팔 불며 돌다가 소리를 치니까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냐. 자, 그런데 여러 고고학자들과 대형 박물관 탐사팀 등 그 여러 가지 팀이 19세기부터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견을 시도한 결과 여리고
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으로 정복되었다는 증거들을 찾아냈고 여리고 성의 실존, 실체를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박물관의 탐사팀에 의해 여리고 성은 여호와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무너졌는가를 여러 뭐 지질학자,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결론을 낸 것은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6.0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파괴되었음으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가지고 무너진 바위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런 것을 보고 또 그 당시에 지축의 변화 같은 거 어떻게 있었나 보고 역사학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기록을 보고 해가지고 내려진 결론이죠. 물론 이 강도 6.0의 지진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지진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힘인 그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건요, 연구를 해보니까 성벽이 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무너지면은 이쪽 저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무너지는데 안쪽은 멀쩡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게 보니까 성벽의 높이가 한 12에서 15피트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만일 12피트, 15피트가 바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돌들이 쌓이면서 마치 계단처럼 돼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습격 들어가는데 편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성을 탈환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태운 그런 자국 같은 거, 증거 같은 것들이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됐고요. 또 고고학자들은 약 3피트 정도 깊게 불탄 그 재와 잔재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발굴 탐사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고 또 그 안에는 불탄 곡식들이 가득 찬 그 항아리들도 같이 발견됐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리고 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다윗.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대항해서 이 한갓 그 양치기에 지나지 않는 이 다윗이 그렇게 빙빙 돌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새총도 아니고 그거를에다 그 조그만한 그 돌을 이용해서 그거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골리앗이 이제 죽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후에 자세히 조금 더 한 가지 더 예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자, 그때의 그 다윗 그것이 실존 인물이냐? 물론 성경에는 반드시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유다 역사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실존 인물이 틀림없지만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더 이렇게 어그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자, 텔단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The Teldan Stel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텔단의 그 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그 해 동안 여러 그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학자들이 성경의 다윗 왕이 가공의 허구 인물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1993년도입니다. 1993년도에 고대 도시 텔단을 발굴하던 이 발굴 팀들이 현무암 비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 비석은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성경 밖으로 볼 때의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한 1피트 정도 되는 그 크기인데
BC 9세기 중엽에 기록된 그 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석은 중요한 성취를 기록한 기념입니다. 중요한 성취를 기록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이다라고 해서 다윗에 관한 비석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할때 골리앗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블레셋 민족 간의 그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블레셋 민족의 대표 장소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골리앗인데요. 자, 그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거인 때문에 이스라엘 용사들 많은 사람이 이미 뭐 죽었어요, 덤비다가. 그런 상황에 다윗이라는 조그마한 소년이 자기 형들이 그 전쟁터에 나갔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려 갔다가 그 거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는 꼴을 보고 어린 다윗이 그 의분을 느껴서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에. 그래서 어린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가서 세 번만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방에 정통으로 그 골리앗의 이마 정통을 맞춰가지고 쓰러뜨리고 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목을 베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골리앗.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하다가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큰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것에 이 사람의 도대체 키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제 대충 그 얼굴, 머리하고 이 몸통하고는 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혀 있는 돌을 중심으로 머리 통의 길이를 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몸 길이를 측정을 해본 결과 키가 약 2m 90cm 되는 거대한 체격의 거인의 두개골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발짝 더 나가서 연대 측정법을 이용해서 그 연대를 죽은 그 발견된 그 해골의 연대를 파악했더니 BC 1000년경 으로 밝혀졌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 시대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연대하고 또 일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견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체격이 거대하였고 이마에 돌이 박혀 있고 연대가 다윗 시대임을 종합하여 볼때이 해골의 주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유골임이 확실하다고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침공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되어서 이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에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갈려서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왕국이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아수리아한테 BC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다 왕국은 그 아수리아를 정복한 바빌론, 신흥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한 그런 사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리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강대국이었던 아수리아는 주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세력을 키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아수리아 침공 시에 남유다는 힘이 굉장히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136년을 이 아수리아와 바빌론의 침공을 견뎌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거리는 별로 멀지도 않고 밀고 내려오면 금방 함락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136년을 더 버텼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만 쓰여 있는 너희들이 지어낸 허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힘도 없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아수리아 왕의 침공을 이겼느냐 하면서 믿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발굴된 역시 또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발굴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발굴된 것이 그 실린더처럼 그 생긴 그 아수리아 비석을 발굴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성경의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발견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즉 그 아수리아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아수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했다는 기록이 거기에 자세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열왕기 20장 20절에 보면 산헤립의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이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비석과 그 유품들을 그리고 그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로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물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끔 한 그 로마 총독이죠. 자, 1961년까지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빌라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이건 거짓이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고 너희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는, 뭐 성경 외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시푸스를 비롯해서, 유대 역사가 요시푸스를 비롯해서 타키투스니 뭐 여러 그 성경학자들이 이 본디오 빌라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 잠깐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 이외에서 본디오 빌라도에서 얘기한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1961년 6월에 32인치 되는 석회암 비석이 고대 가이사랴 원형 극장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AD 30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30년 후에 만들어진 비석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신전을 황제에게 봉헌하는 하나의 비석인데 원형극장의 층계에 좌석으로 재사용된 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라틴어로 써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티베리움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비문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비판이 갑자기 싹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비문에도 본디오 빌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일치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과연 이 십자가 형벌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때에 진짜로 있었던 그런 형벌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또 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와 반도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은 십자가형벌 외에도 또 하나 그 극악한 형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와 이 죄인들을 함께 묶는데요. 뒤를 보고 묶는 게 아니라 앞을 쳐다보면서 시체를 내 앞에 쳐다보면서 꽁꽁 묶어가지고 들판에 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데 그 형벌보다 십자가 형벌이 더 극악하고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이 형벌에 대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떤 증거도 발견 못했었는데 1968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유골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유골을 발견해 보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그런 상처 모습과 그런 어떤 형태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자, 그 못이자 못이 그 발견된 사형수의 발을 뚫고 나무에 관통하여 휘어진 상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내기를 십자가의 형벌이 예전에도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발견된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토록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모세가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갈라지고요. 그죠? 물이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집트군이 따라오니까 그 많은 그 체리엇과 병사들이 물속에 수장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느냐? 물론 증명이 됐습니다. 그 체리엇에서 바퀴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말씀 못 드리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뭐 2부 순서로 하겠지만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의문이 생길 때는 여러분 놀라겠지만 성경, 구약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구약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봐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은 그것이 발견된다는 거. 그게 아주 정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그 고고학적인 검증을 제외하고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AD 62년에 순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된 것도 있고요. 그 유골함이 발견됐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의 형제 요셉의 아들 야고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성경 밖의 사건입니다. 역사. 그리고 1955년에 나사렛이라는 도시,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하는 그런 사역과 그 유년 시절에 보냈던 그 장소, 그 나사렛이 뭐 허구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에 있는 것. 물론 성경에는 역사적인 그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은 성경을 떠나서는 이것이 아무런 그게 없다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도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가이바 비문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그 델피와 고린도와 다른 사이트에서 또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 발견된 비문에서 발견이 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그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그 가보니 그 도시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또 되었고. 또 1968년도에는 십자가 형벌의 처형자가 발굴되었고 1929년에는 고린도의 그 재무였던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또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잠깐 로마서 16장 23절에 에라스도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의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 때에 이 에라스도라는 것이 이제 비문에 발견되었는데요. 이 고린도에 포장된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이며 그의 직책도 그 발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또 입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유대에서 사이프러스로 도망하여 라나카 교회의 감독이 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석관, 그 돌로 만든 관이 발견되었는데 그 관에 보니까 성경에만 존재한 줄 알았던 나사로가 그 역사적인 인물로 석관에 발견된 석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로, 라나카의 감독, 4일 동안 죽음, 예수의 친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example은 그만드리고요. 이렇게 기타 종교와는 달리 유독 성경만이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인 검증과 공격을 집요하게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신약에 나와 있는 사건이나 그런 기록들만 기록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공격이 많은 걸까요? 이슬람교, 불교, 마호메교, 힌두교, 그 밖에 여러 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도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이유는요. 그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인물과 지명과 국가와 시대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그 종교의 경전이나 신화 같은 거는, 구체적인 역사나 지명이나 연대나 인물이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화 같은 것도 보면 그냥 어떤 얘기식으로 뭐, 시대나 어떤 그, 인명에 관해서 역사 지리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사건 신화적인 사건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검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허구고 어떤 그 신화라는 것이 벌써 그 자체에서 쓰여진 그글 자체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기록을 할 때에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노아 방주도 할 때는 노아 방주의 길이까지. 에? 그리고 문은 어떻게 열지 말고 우에만 열어라. 그 여리고 성, 뭐또 그다음에 방주, 그다음에 법궤의 사이즈 같은 거 여러분들. 하여튼 별의별 거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날짜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니까 공격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거는 아예 허구로 적어 놨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 너무나 자세한 그 인포메이션을 많이 적어 놨기 때문에 설마 이것이 진짜 사건이고 기록이겠느냐? 너희들이 머리를 짜냈지, 이는 허구지, 전설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이 모든 사실이 성경이 역사적인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을 뿐더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역사,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아닌 세계사적인 기록, 그거 위에 고고학적으로 탐사 발굴의 결론이 또한 성경의 기록을 또 확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고고학에 의하면 구약 전승인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중요한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다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 의심들은 지금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의심들이 점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왜? 고고학적인 발견, 그리고 발굴과 탐사와 또, 그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가지고 다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거듭되면서 성경의 내용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성경은 점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고고학 전문가 넬슨 글루엑 박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부인한 고고학적 발견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성경의 역사적 진술들을 개괄적으로 혹은 세세하게 확증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라고 성경학자도 아니요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아닌
그 일반인 박사, 고고학 박사인 넬슨 글루엑 박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마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고학적 그리고 역사적 발견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과 기록들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그 example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을 이제 이미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들로 인해서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객관적이고 고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의해 입증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성경을 통한 실존 사건으로 기록되었음을 아시고 믿음을 향해 더욱더욱 신앙 탐구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많죠? 속으로 감추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얼마나 리소스가 많습니까? 찾으시고, 또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회 장로님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또 이런 그 강좌 같은 걸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연구하심으로 인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들려오는 말만 듣고서 아니다, 옳다라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페큘레이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결론에 이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